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이제는 일상이 된 풍경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바퀴 달린 가방을 끌고 학원으로 들어갑니다. 수업이 끝나면 우르르 쏟아져 나와 학원 차량으로 향합니다. 학원에서 그 다음 학원으로 학원 뺑뺑이가 이어집니다. 최근 학원가에는 새로운 간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등의대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준비반입니다.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의 입시 학원을 중심으로 개설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초등의대반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 특히 의대를 희망한다 그러면 4학년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등에서부터 이제 의대반으로 내려간 거죠. 제 엄마는 의사거든요. 부대 잘 봤잖아요. 의사 엄마를 이렇게 보세요. 엄마 일하는 거. 아, 의사의 엄마는 그만 보세요. 옆에 있는 메이저 병원 의사생들 학원을 보는데 보면 다 떠올려서 보내세요. 놀랍게도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려 5년이나 빠른 선행학습입니다. 의대반은 주로 10명 이하의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고등과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2반 같은 경우는 지금 넘치고 있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을 보셨는데 안 되셨다 하면 일단 들어오실 수 없으시고요. 무조건 다 들어온다. 뭐 의대를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영재교나 과거에서는 의대를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약서를 쓰고 들어가셔야 돼요. 학약서를 받아요. 의대는 가장 일반고에서 최상위권이고요. 자사고에서도 그냥 상위권에 있어야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러면 그 상위권 아이들을 중학교 때 바로 만들겠다? 최소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시작하면 안 돼요. 의대에 가려면 어려운 수학 선택 과목에서 초고득점을 해야 승산이 있다는데요. 학원 관계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으로 고등수학의 기본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수학생이 수능 문제를 풀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이요. 그 과정을 따라갈 수가 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수학은 반복이에요. 요즘 사교육의 어떤 중심은 그냥 의대 몰빵입니다. 야, 이거 의대 들어가는 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해서 이게 이제 지금 초등학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대학 입시의 구조를 놓고 보면 네. 즉 수능을 통해서 정시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메디컬 쪽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3개 이내에 틀려야 돼요. 요즘 대학 서열의 꼭지점에는 의대가 있습니다. 2023년도 전국 대학 자연계 정시 모집에서 의대와 치대가 20위까지 싹쓸이했는데요. 상위 0.5% 학생들이 전국 의대를 다 채운 다음에 서울대 공대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의대반 수업을 듣고 있는 초등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의대반 혹시 다녀요? 아, 혹시 몇 학년이에요? 혹시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요? 저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요. 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반에 그러면 진도 제일 많이 나간 친구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고등학교. 몇 학년이세요? 저랑 서른. 동갑인데 고등학교 과정까지? 네. 의대관에 다니니까 꿈이 의사예요? 꿈이 없는 꿈 아직 없어요? 근데 딱히 싫은 건 아니라가지고 힘들진 않아요? 초등 의대반 수업은 밤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밤 9시 학원에서 나오는 초등학생이 보입니다. 저기 초등 의대관 다녀요? 네. 몇 학년이에요? 5학년. 혹시 의사가 꿈이에요?
꿈이 뭐예요, 혹시? 지난달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5명 중 1명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교육업체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크리에이터 아니면 요즘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뭐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최근에는 의대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급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4명 중 1명, 5명 중 1명은 의대 가겠다라는 걸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부모님들의 의지가 학생들한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서울의 한 학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최상위 의대 합격 전략이었는데요. 그리고 과거의 전략은요. 5일이 목표였어요. 영재고 갈 거야? 동국학고 갈 거야? 아니면 외고 갈 거야? 5일이 목표였는데요. 지금 전략은요. 의대가 목표였어요. 우리는 서울대가 아니라 어디 보낼 거야? 외고 갈 거야. 의대만이에요, 저희들은. 네. 아니, 그죠. 메이저 의대 아시죠?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성대 의대, 울산대 의대. 메이저 의대가 MA만. 이날 설명회는 선착순 100명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아마 초차부터 중일까지 내신이 없어요. 마음껏 손해가지고. 그죠? 이 기간에 지도를 빼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라는 건 뭐예요? 그냥 실전이잖아요. 왜 실전이냐? 고3이 대입이 아니에요. 고1 중간고사부터는 대입이죠. 그게 성적이 그걸로 대학을 가잖아요. 고1부터 왜 대입이라는 생각을, 수험생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먼 미래가 아니에요. 5시간씩. 3번. 다음까지 아침 5시간씩 6번. 그래야 그 진도를 설명회가 끝난 뒤 내 아이 의사 만들기에 매진 중인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네, 저희 애가 이제 빨리 다니는 애들은 진도 빨리 나가고 늦게 다니는 애들은 거의 늦게부터 시작하고 진도 속도는 뭔가 먼저 시작하는 차이예요. 치열한 의대 입시를 치르려면 일찍 준비해야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의대 준비반은 서울의 유명한 학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충남에 있는 한 입시 학원. 또 어머님들이 방을 오픈해주기를 원했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 어머님들이 이렇게 좀 팀을 짜 방을 오픈해달라고 해가지고 어찌 보면 학생들 진도도 좀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방에 꾸리기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좀 저희가 오픈을 하기 시작했었죠. 지난해부터 의대반을 개설해 초등학생에게 수학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서울대 의대 정도 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내신 그룹 평균을 했을 때 거의 1.0에 가까워요. 거의 1등이고 하나 정도 이렇게 1급 정도 거의 1등 정도예요. 70명 중에 4%가 1등이에요. 내신으로 가려면요.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매 순간 꼼꼼하게 다 챙겨요.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학원은 지난해 말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초등학교 1, 2, 3학년도 의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2023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게 되면서 의대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초등 의대반이 성업 중입니다. 입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 중인 새 어머니. 의대 열풍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엄마입니다. 의대의 입시가 워낙 열풍이잖아요. 보니까 요즘에 의대 의학 드라마도 너무 많고 예전부터 사실 많긴 했지만. 그럼 의대 열풍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아, 난 어떤 분한테 이런 말도 들었어. 뭐 의사는 그냥 하방, 뭐 하방이 뭐야? 하방 1,000만 원이래 월급이. 그 얘기를 들었어. 하방? 그 뭐야? 최하가 하방이라고. 최하가. 그래서. 아, 그러니 애들이 다 의대를 가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전문가 하시는 분인데. 완전 보장, 절대 보장, 노후 보장. 예. 네. 이런 것 때문에. 정년도 없고. 어머니들도 그 이후로 의대를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콘텐츠 중에서도 의대 입시와 관련된 내용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대 의대 연대 보냈으니까 엄마들의 원업이거든요 사실. 어떤 얼마큼 선행을 시켰었나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고2 1학기 정도 1년 반 정도 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일반적인 게 많이 나간 건 아닌데. 한 수학학원의 부원장인 김정 씨, 지나친 선행학습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 어떤 어머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지금 6학년 친구인데 2학년 1학기 과정을 한 뭐 6-7번 돌렸대요. 근데 테스트를 봤어요. 20점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엄마는 이제 충격인 거죠. 자기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하는 묻지마 선행이에요. 묻지마 선행.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저는 이제 취재를 많이 다니니까 수학 학원 원장님들하고 친하고 솔직하게 저 앞에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학원에 와서 망가지는 애들. 망가지는 애들이 지금 이렇게 묻지마 선행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다 보면 빨리 다른 애들보다 내가 빨리 많이 나가는 거. 많이 나가는 거에다 초점을 두고 이제 하다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선 초등학생들이 의대 준비에 몰두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자신의 적성이 어떤지 또는 진로 교육이나 다양한 어떠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마치 그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의 축소판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그 구조적인 하나의 탄압, 인권 침해가 아닐까.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 열풍을 넘어 광풍이 돼버린 의대. 어린아이들이 일찌감치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현실, 씁쓸하기만 합니다. 최근 들어 의대로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의대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소위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의대에 가려고 또다시 수능을 치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4명 가운데 3명은 여러 번 시험을 치른 이른바 N수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수 이상을 해서 의대로 들어오는 신입생 비율도 35%가 넘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의대에 들어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대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건호 씨는 28살이던 2019년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해 신입생이 됐습니다. 경희대 의대 합격할 때 받았던 합격증. 여기 이제 경희대 의예과. 네. 이제 다 이룬 것 같았죠. 이제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착실하게 공부해서 졸업하면은 또 좀 여유 있게 남은 일생 좀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싶다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죠. 마냥 즐거웠죠. 늦은 나이에 의대에 진학한 건호 씨. 그런데 어릴 때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생물을. 어렸을 적은 꿈이 피아니스트였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학 교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가르치는 교수. 네, 사실 수학 연구를 하고 싶었었고 고등학생 때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학과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서울대에서.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 수학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냥 대전시에서 주최했던 수학 경시대회인데 1등 했습니다. 고3 때 좋은 성적을 거둬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입학했는데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 때 원하던 수학과에 못 가게 되면서 진로 고민이 커졌다고 합니다. 내가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의대로 가버리면은 더 이후에 좀만 더 고생하면은 편한 삶이 보장이 되는데 굳이 뭐 자기 좋아하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그걸로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아 그래도 그때 의대 갈 거리라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로 그 이후 뭔가 이 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삼수 끝에 의대에 들어간 건호 씨. 취업난이 극심해지며 의대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2010년이죠. 제가 이제 처음 수험생활 할 때. 그때 이제 주변에 상위권 아이들을 보면은 서울대를 가고 싶다는 아이들과 의대를 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한 반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2019년도에 다시 수능을 준비를 할 때는 거의 8대 2, 9대 1 정도로 의대 선호가 더 높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의대에 합격하면 의사라는 전문직으로의 길이 열리는데요. 준석 씨도 그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은 네. 뭐였어요? 어렸을 때? 사실 막 이렇다 이런 꿈이라고는 사실 딱히 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 이게 되고 싶다 막 이렇게는 생각을 사실 거의 안 해봤고 지금을 잘 살자 현실에 충실하자 약간 아버지께서 이제 취업하려면은 공대를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을 하셔서 사실 준석 씨는 연세대 공대에 입학해 2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요. 입대한 뒤 군 복무 중에 의대 진학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공대에서 성공했다 하면은 뭐 이름 있는 대기업에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정년이란 게 있다 해도 정년이 보장된다고 사실 단정을 지을 수도 없고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한 18년도, 19년도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창 이제 부동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회사 다녀서 자력으로 집 한 채 사기 힘들 것 같다.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상대적 박탈감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진로를 틀게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의사 평균 연봉은 약 2억 3천만 원. 대기업 평균 연봉의 3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서울대 공대 학생 중에서도 의대로 가겠다며 지도 교수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한두 명이 와서 이제 소위 자퇴를 하겠다 하고 제 사인을 받으러 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이제 제가 왜 어디 보면 눈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의대 가는구나. 그럼 그렇다. 공대를 와서도 열심히 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 이제 쭈뼛거리면서 그 친구가 교수님. 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의과대학은 들어가기만 하면 꼴찌를 해도 수억입니다. 연봉. 예, 연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사실 제가 무슨 답을 해줘야 될지 잘 몰랐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만약에 금전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만약에 의대를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결국은 굉장히 지금 그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의대 진학을 전문으로 하는 재수종합학원도 있습니다. 6월이 되면 대학을 한 학기 다니다가 수능을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생들이 들어오는데요. 올해는 100명 정도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로스쿨이라든지 일부 이제 자격증들이 있긴 하지만 워낙 이제 과거보다 이제 그쪽에 해당되는 인원이 많다 보니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되니까 본인이 금전적인 거나 워라밸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의대 쪽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로봇 공학자를 꿈꿨던 성민 씨. 장애인용 로봇 의족과 의술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안고 연세대 공대에 들어갔는데요. 졸업을 앞두고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며 진로를 바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의사셨고 제가 어떻게 사시는지를 봤지만 그 삶 가운데서 제가 누린 것들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경제적인 풍요와 수련 과정 이후에 뭔가 가정과 일의 밸런스를 제가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가장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거죠. 의대생 상당수는 고소득층 자녀입니다. 작년 전국 의대 정시 합격자 5명 중 1명이 강남 3구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전화를 의사로 시키고 싶어요. 해보니까 가능하거든요. 엄마가 약사에서 의사 시키고 싶어요. 의사가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제일 바탕 마련이 된게의대예요. 진로 고민에 어떤 글이 올라오면 거기 이제 댓글로 수특표라 이런 식으로 달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능 특강표라라는 뜻인데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이제 EBS에서 만든 수능 대비 교재고요. 이게 서울대생들이 좀 자조를 하는 밈인 건데 아 그냥 이럴 바에 그냥 의대나 갈 걸 지금이라도 그냥 의대를 가라라는 뜻으로 그냥 여기 이른바 수특표라를 고민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진 씨는 삼성전자와 연계된 학과에 입학해 취업 부담은 적었는데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삼성전자 이제 공채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제 2학년이라는 수준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제 뽑기 때문에 비교적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취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따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취업에 유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도 전망이 좋고 되게 많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들은 반도체 분야의 전망이 좋다고 말렸지만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삼수 끝에 올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약간 회사에서 조직 생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제가 제 기술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더 저한테 잘 맞다고 생각해서 의사를 희망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만족하시겠네요. 네.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 상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들이 인재 모집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주요 대기업들과의 채용 연계 혜택도 큰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방권이라도 의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인데 지금 40명을 합격을 했는데 추가 합격생이 72명이 나온 거죠. 또 추가 합격을 시켰는 학생들도 더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상당수 부분들은 또 의대 쪽으로 빠졌을 가능성도 지금 현재 충분히 유추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어떤 학과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학과에서도 우수 인재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문제는 들어와 있지 않느냐.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이공계 학과를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이 1,421명. 상당수가 의대 진학을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공계 인재를 의대에 빼앗기는 현실에 교수들도 걱정이 큽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학생들을 이 소위 이공계에 계속 묶어두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을까 하는 측면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도전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도 뭐랄까요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가치를 인정을 덜 해주고 저쪽에는 많이 해주면 당연히 글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자유주의 경제에서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보장받는 혜택이 너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게 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의대 열풍이 이런 것 같아서 이제 애들끼리 얘기해보면 그만큼 고생해서 들어올 만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얘기해보면 이제 동료들끼리도 뭔가 의사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게 많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사명감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못 가는 건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만 하는. 건호 씨는 3년간 의대 생활을 하며 의학 공부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매달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죠. 내가 잘하는 거는 뭘까? 결국 서울대 수리과학부로 재입학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의대가 거의 모든 이공계 인재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의료 현장에는 의사가 없다고 난립니다. 지방의 경우 연봉 3억 원을 넘게 준다고 해도 지원하는 의사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상남도 산청군. 이 지역에서 병원급 2차 의료기관은 산청의료원이 유일합니다. 응급실과 입원실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필수 의료과로 꼽히는 내과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서울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잠깐 말씀 좀 여쭤보려고 살짝 들어가도 될까요? 예, 예. 우리 다리가 아파서 빨리. 의료원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의료원 이제 여기 마을분들 좀. 아, 의료원. 산천 의료원 말이지. 네.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 어떤 사람이요? 의사. 의사가 몇 명을 준다 그러나 얼마 돼? 3억인가 뭐 2억인가 뭐. 주도 의사 나 힘 좀 세가지고 아유 참 어떻게 군에서나 뭐 그런 데서도 어쩔 수가 없답니다. 뭐 그렇게 광고를 하고 4억을 주니 3억 5천을 주니 그래라. 해도 올 의사가 없고 그러니 참 문제는 문제라. 산청의료원은 4차례 공고를 올려 연봉 3억 6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년째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마을에 어르신들도 불만이 대단히 많아. 우리 같은 거는 교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이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누가 안 모셔가면 자식이나 안 모셔가면은 꼼짝없이 앉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산청군에서 40년간 살아온 안병기 이장. 고혈압 환자인데 내과 전문의가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산천 의료원에 이 앞에는 좀 많이 다녔지, 다니는데 그 이제 뭐 과장님, 내과 과장님도 일하다 본 게 이제 진주를 이제 선언해갖고 진주로 많이 가는 편이죠. 업에서도 다닐 때는 주로 어떤 거 때문에 가셨어요? 뭐 혈압약, 뭐 좀 아픈 일이 생겼다 이러면 거의 다 진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행편에. 직접 차를 운전해 진주까지 오가는데 왕복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운전을 못하는 경우는 더 문제입니다. 진주 가면 완행도 안 타고 막 아픈 게 10만 원이라 차비가 더 들어. 5만 원 주고 말아도 나 한 3번 갔겠다. 그 행정적으로 건의가 잘 안 되나 봐. 그 사람도 못 나오래. 시골이다 보니까 올 의사가 없고.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주민 입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어 많어. 1년 전 내과 전문 공중보건의가 전역한 뒤 지금까지 비어 있는 자리. 5달 전부터 진주 경상대병원 의료진이
매주 한 번 방문해 4시간 진료를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산청의료원 관계자도 난감해합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이 단한 진단, 진료 뭐 이 정도예요. 저희는 또 24시간 응급실을 공중보건의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불러올 일도 없고 야간 당직을 할 일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일도 없어요. 연봉 3억 6천만 원을 제시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이유는 뭘까? 그게 사실은 3억, 10억을 주든 5억을 주든 그 지원자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분이 가족을 이루고 또 자기의 어떤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이나 그 서울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가족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되니까 의사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실제로 계셨는데 봉사적으로 지역민분들에게 좀 많은 의료 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가도 시스템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든지 해서 그 가동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의료계에는 너무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인구 300만 명이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 꼽히는 인천의료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공신장내. 예. 네. 신장내과 이제 의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원래 두 명까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시죠. 현재 인천의료원은 신장내과 전문의가 없어 혈액투석실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걸렸던 투석 환자를 초창기에는 치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격리시설. 최신 투석기 35대 모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걸러서 다시 해보죠.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기간은 얼마나? 지금 한 1년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어떠세요? 아유 눈물 나죠. 저게 참 이게 비싼 세금 들여서 다 설치한 건데 인력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책임감도 많이 느끼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사실 필수 분야의 의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문제는 내년 후년에 좋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던 당시 환자들로 꽉 찼다는 이곳.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80여 명이 이 혈액 투석실을 이용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투석 환자들의 치료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좀 중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다른 병이 오거나 입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개인 의원 같은 데를 가게 되면 만약에 조금만 악화되면 또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이 생겨서 사실은 저희 병원 이용하시던 분들은 많이 답답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지금 받을 수가 없죠. 봐줄 의사가 없으니까, 전문의가 없어서. 인천의료원 혈액투석실의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5년 동안 이용을 했던 오성희 씨. 환자 거의 뭐 꽉 찰 정도 그 베드가 그 기계를 다 돌릴 정도로 환자가 있었죠. 그때는 응급상황 발 때마다 뭐 제가 다녔던 병원을 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꺼번에 진료볼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없을까 하다가 인천의료원이 알아보다가 인천의료원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약간 이제 종합병원 형태도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왔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환경적으로. 신장 이식을 받기 전까지는 투석을 걸을 수 없습니다. 투석이 가능한 자리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투석하러 가세요? 세 번이요. 일주일에 세 번? 네. 걸어서 20분 거리에 인천의료원을 두고 택시로 20분 정도 걸리는 병원을 일주일에 세 번씩 오가야 합니다. 한 번 투석하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투석이 끝나면 녹초가 됩니다.
지열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열대라고. 아. 이렇게 부풀어 오르나요, 원래? 네. 그러면? 혈관이 커지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투석하면 하면 할수록 얘가 더 커지거든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일단은 생명 지장도 있을 뿐더러 일단 몸 자체도 괴롭고 일단은 죽을까 봐 겁나죠. 조금이라도 가까우면은 내 몸도 편하고 그럴 텐데 이거 멀리 다니고 왜 그 쾌적한 곳에서 나는 투석을 못 받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가지고 빨리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 뭐 진짜 산골짜기도 아니고 수도권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안 오시고 중단될 정도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사실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주로 모여 살고 계시잖아요. 아, 인천은 또 강남에서 보면 거리가 꽤 멀지 않습니까? 출퇴근이 최소한 1시간,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 지방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분들도 출퇴근하려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게 점점 그 부족한 형편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 남부는 그래도 의사 수급이 그래도 여기보다 낫습니다. 뭐 수원이나 이천이나 예를 들면 안성이나 이런 데는 조금 괜찮은데 북부로 가면 거기도 역시 뭐 의정부에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포천, 파주 이런 데 있는 의료원들은 의사 수급에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구하지 못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립니다. 내과나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과는 기피하고 더 편하고 돈이 되는 분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는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에 직접 연락해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내과에서 한 명 채용을 했고 계약을 했습니다. 진로는 6월 12일부터 진로를 할 겁니다. 안과를 의사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3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최저 금액이 좀 놀라운 금액이긴 한데 그 정도 준다 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인간병원에서는 노출되는 금액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영액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차악 정도는 좋게 줘야 되고요. 오늘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의사들이 지방을 뭐 선호하지 않으니까. 35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전문의 공백을 겪고 있는 상황. 남원의 하나뿐인 심뇌혈관센터도 전문의가 없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심근경색처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1시간 반 거리의 대학병원에 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초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결과입니다. 의료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입니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에 수가를 높여달라고 주장을 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왔습니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사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의대 정원이 18년째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의료기업 말씀하죠. 의료기업 대신 승리 투쟁. 보험의료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 감축해 3,05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당연히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신의 밥그릇이 일부 잘려나가는 거니까 극도로 반발했고 그때 이제 진료 거부하고 뭐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고 이제 그걸 이제 달래느라고 이제 수가도 올려주고 그리고 정원수를 줄이면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축소했다. 네, 이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200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된 뒤 18년째 동결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는 2.5명. 이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명으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가 경실련이 2010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그 이정현 의원이 그 본인의 이제 지역구 순천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도 발의하고 열심히 그때는 이제 여당 실세로서 매우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못했죠. 반대를 하고 묻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자기네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사 부족 웬 말이냐? 지난 정부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지만 의사협회는 반대했습니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배치의 문제다라며 불균형을 해결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불거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네. 이제 그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근본적인 상황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수가 늘어났을 때 오히려 더 붕괴되는 현상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 대책은 반드시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의사들이 그 길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8년간 숫자가 묶여있다. 3,058명이라는 숫자가 묶여있다.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구 대비 좀 늘어나는 게 자연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구 감소가 지금 자연 감소가 3년째잖아요. 한국이요. 0.78명 출생률인데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인구가 계속 요 패턴이라고 한다면 인구 1000명당 이제 의사 수가 3명으로 더 증가하게 돼서 이제 OECD 평균 이상을 뛰어넘게 되고 2050년이 되면은 이제 4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의사 과잉 5명 가까이 되면서 의사 과잉이 되는데 안 된다. 왜냐면 그런데 의사 협회 측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사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때 그냥 인구 수가 줄어드는 아주 작은 측면만 부각을 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의사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한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이기적인 주장인 거죠. 물론 앞으로 50년 후에 과잉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두려워서 지금부터 이 시스템 붕괴를 보고 있다? 이건 아주 무책임한 발상 같아요. 지금은 배치를 할 사람도 없는 거죠. 의사 자체가 없으니까. 일단 현재 수가 부족하다고 치면 이것이 최소한 OECD 평균이나 의료수에 맞을 때까지는 수를 늘려야 맞는 거고 그 국가가 할 일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 돼서 이것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줄여나가는 거죠.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이번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해서는 인력을 확충해서 양성하는 이런 것까지 아마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상대방이 있는 의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코로나 때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안정 이후에 논의한다라고는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자 하고요.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결론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더 늦어지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들이 수입이 더 좋고 자기 실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교육 환경, 생활 환경이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몰리는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 시스템의 제일 약한 고리, 지방, 24시간 365일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응급 환자, 중환자, 입원 환자 진료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일이 대낮에 벌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런 일을 서울에서도 보게 될 거고 가끔 보던 일을 더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지난 18년 동안 소득이 늘고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의료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의대 정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곳곳에서 침해받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의대가 이공계 인재들을 이른바 싹쓸이하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필요 조건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사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